김관장 선수가 워낙 장기가 많은 선수다 보니까 그래플링도 잘하고 이제 펀치도 잘하고 킥게임도 잘하고 그래서 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짰었어요. 그 시나리오 내에서 훈련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응책이 몇 가지가 나왔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나중에 또 싸울 수도 있으니까 하이킥이 그 이제 대응책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좀 KO를 노리고 찬다기보다는 하이킥을 이용해서 좀 김관장 선수의 버릇을 좀 제어하는 느낌으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잘 먹혔던 거죠. 경기 직후에 이제 김관장 선수는 사소한 습관 때문에 네. 이걸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이제 하이킥을 준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김관장 선수가 이제 복싱을 좀 수련을 하시면서 이제 펀치를 치면서 혹은 회피를 할 때 보통 오른쪽으로 좀 머리를 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김관장 선수의 키 높이 정도로 하이킥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승리를 가져갑니다. 언더독의 반란 박성준. 와, 언더독 선수 오늘 날카롭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자마자 KO 터졌습니다. 1라운드 KO. 경기 끝나고 이제 KG로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거는 아 내가 이제 한번 이기면 넘버대한테 네. 이기면 나 한번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왔던 거예요? 저 진짜 KGB로 올라간다는 생각은 전혀 한 적 없고요. 그리고 여태 시합을 뛰면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데 그 관객들의 환호성이라고 하네요. 그게 귀에 딱 이렇게 꽂히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정말 저 이번에는 본능적으로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송아한테 인사를 하고 주위의 관객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봤어요. 이렇게 돌면서. 그래서 아 정말 그때는 정말 이제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 거창이라는 조그만한 동네에서 상경했고요. 23살 이제 군대 전역 전까지는 운동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요. 일단 대학교를 경상남도 진주라는 데서 다녔었고요. 거기서는 이제 동물생명과학이라는 이제 운동과 완전 동떨어진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군대에서 제가 좀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인생이 더덥다고 좀 느꼈었거든요. 군대에 있던 잡지, 힘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서 남이철 선수가 인터뷰한 게 거기 딱 나오더라고요. 이제 본인은 이제 24살에 운동을 시작했고 이제 회사원이었는데 이제 24살에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고 정말 나쁜 얘기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진짜 별 생각 없이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때는 MMA라는 걸 전혀 몰랐어서 팀매드라는 팀을 알았으면 제가 부산으로 갔을 텐데 가까운 데로 잘 몰라서 서울에 많겠지 하고 그냥 무작정 온 것 같아요. 그거 네이버에 MMA를 치니까 몇 개의 팀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MMA 스토리, 사비 MMA, 그 당시에 팀포마 뭐 이런 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좀 제일 멋있어 보이는 이름으로 골라서 오게 됐습니다. 운명 같은 만남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데 소질이 있을까라고 좀 약간 반문하진 않았어요?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경하고 나서의 2년 동안은 제가 세상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에 오면 한 11시 한 15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침대에 머리를 눕히는 순간 잠들었었어요. 2년 동안. 제가 아무 노베이스로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뭐라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원투 배우고 두 달 만에 아마추어 시합을 나가기 시작해서 계속 아마추어 시합을 나가면서 이제 제 감독님한테 좀 간곡히 부탁을 드렸었어요. 제가 저는 빨리 좀 데뷔를 하고 싶다. 승패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프로로서 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제 부모님께 좀 이런 것도 있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섣부른 데뷔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테폴로지 상에 누락된 전적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일본의 DB라는 단체에서 뛰어도 두 개의 시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본 대회사 측에서 제 이름을 착각해가지고 이제 한 번은 제가 박성진이라는 이름을 뛰었고요. 한 번은 박진이라는 이름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누락된 걸 제외하고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코로나 시기가 겹치기도 하고 좀 이제 그때부터는 나이가 먹기 시작하니까 생활고도 좀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아예 떠나 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기술을 좀 배워보자 해서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인테리어 일도 좀 배우고 있었고 이제 그러던 시기에 이제 이기루 관장님한테 연락을 받고 다시 블랙컴뱃으로 복귀하게 됐었죠.
조금 완전 연소라고 하잖아요. 저는 마음의 불꽃을 다 태우지 못한 상태에서 선수를 포기를 하고 이제 회사를 다니고 그러니까 아직 마음속에 불꽃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좀 활활 타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블랙컴뱃을 복귀하면서도 블랙컴뱃이라는 단체를 몰랐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MMA랑 완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데 막상 뛰니까 관객들이 이렇게 많이 와? 좀 굉장히 놀랐던 거죠. 돌아오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거에 정점을 찍은 게 이번에 서울의 밤 피날레 때 보통 이런 시합 같은 게 끝이 나면 거의 막바지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차 밀리고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합이 끝나고 나서 보통 관객석이 텅텅 비기 마련인데 그 위쪽에 있던 관객분들마저 내려와가지고 선수들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옆에서 이렇게 손 내밀어서 악수 요청해 주시고 전 그걸 느끼면서 정말 그때 제가 선수로서 돌아오길 정말 잘했다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황홀한 경험이었고요. 최종 목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종 목표. 저는 제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체육관 관장을 하면서 나이가 엄청 드시고 체육관 관장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합을 나오시는 분들 그냥 시합 인내 뛰어야지 하고 나오시는 그런 분들 되게 리스펙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관장이나 어떤 이제 체육계에서 좀 어떻게 높은 위치에 가게 되면 지는 게 사실 두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시는 분들 전 되게 리스펙하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연승 중이지만 그 연승 깨질까봐 무서워서 시합을 안 뛰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거든요. 제가 지금 타이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두렵지 않고 그런 거 도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지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더라도 계속 시합을 뛸 수 있는 이제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많은 선수들은 네. UFC라든가 네. 큰 무대에 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네. 그런 욕심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실력이 된다면 분명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UFC를 위해서 제 전적을 꾸며야겠다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 멋있게 느껴져요. 조금 약한 사람 잡아서 연승 쌓고 마지막에 조금 이제 센 사람 잡아가지고 이제 UFC를 가야지. 좀 이렇게. 빨리,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저는 좀 마음에도 안 들고 사실 멋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UFC를 가면 강한 사람을 만날 텐데. 그러면 차라리 내가 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이기고 그 사람들이 이겼을 때 UFC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고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간다고 아쉬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전적에는 떳떳하기 때문에. 체육관을 어떤 고향에 네. 거창에 차린다 뭐 이런 꿈도 있나요 혹시? 내려가지 않아요? 제가 상경하고 느낀 건데 서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딱 금이환영 하는 거잖아요. 딱 그 블랙컴퓨터 챔피언 네. 돼가지고 네. 가지고 고향에 체육관을 열어 사람들이 성준이 이러지 않을까요? 제가 고향에 내려가는 거는 나중에 이제 노후를 위해 노후에 이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좀 살기 위해 갈 거고 서울에 좀 이렇게 좀 복작복작하게 사는 거 이렇게 체육관 알게 된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또 겉보기와 다르게 문화생활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좀 서울에 남아 있는 게 아직까지 좋은 것 같습니다. 거창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거창도 너무 좋은데. 다 됐다 이렇게 표현. 그렇죠.
지금 조금 서울말 나오지 않나요, 근데? 조금 서울말 나오지 않나요, 근데? 아, 사투리가 좀. 저희 팬들에게. 아, 알겠습니다. 어, 좀 서울말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아닌가 보네. 제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아, 알겠습니다. 댓글도 많이들 남겨주시고. 알겠습니다. 하이크로스 성공한 사람도 있고. 네.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보는 성공의 기준이. 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 다르죠. 네. 너무 다르죠. 그거에 대한 괴리를. 네. 높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좀 버텼다기보다 외면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대한. 네. 인정? 그런 것들을 좀 외면을 했었고, 특히 좀 완전 무명 시절의 선수로 살 때는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사실 선수 멋있네 하는데 좀 영혼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견뎠다기보다는 좀 나름의 열심히 살면서 그냥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막 결실을 맺고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조금 더 떳떳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랑을 할 수는 없는데 조금 떳떳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원래 저 시합 뛰면 그렇게 막 좋아하시고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영상 챙겨 보시면서 주위에 막 홍보도 하고 그런 거 보고 그냥 조금 그런 거 인식이 바뀐 걸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눈물 포인트인데. 네. 두 가지만 딱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좀. 네. 메시지를. 새해도 됐고. 네. 새로운 단계로서의 파이터 위치 올라왔습니다. 아,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합을 뛰고 나서도 한 번도 부모님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직도 제 시합을 한 번도 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맞는 게 너무 보기 싫으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뛸 시합도 보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떳떳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언젠가는 제 시합을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예전에는 안 그러시더니 요새 너무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자랑스러워 해주시고요. 지금은 그리고 고향 가면 그냥 진하게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도 사실 저희가 남동생이랑 그렇게 안 친하거든요. 원래 남자들끼리 안 친합니다. 근데 또 그 친구도 요새 제 매시합도 잘 챙겨보면서 항상 이렇게 먼저 안부 인사 보내고 너무 멋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자랑스러워해주고 그것도 너무 고맙고 이 영상을 빌어서 좀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수많은 이제 팬들이 이게 생기고 있고 앞으로 네. 생길 거고 네. 네, 그분들에게 한마디 또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감사하고요. 이 언더독 박성준이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지금 저는 이제 꿈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합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절대 재미없는 시합은 하지 않겠습니다. 재미없는 시합은 하지 않고 팬분들이 아 이게 언더독이지 할 만한 시합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언더독 박성준입니다. 이름 꼭 기억해 주시고 지나가시다가 저 보면 뭐 인사도 편하게 해주시면 제가 뭐 해드릴 건 없지만 사진이라도 이렇게 한번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리 스타일은 이게 원래 그렇게 이거 컨셉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컨셉은 아니고 이게 사실 울프컷이라는 컷인데 제가 이거 울프컷이 원래 앞머리가 좀 길어야 돼요. 앞머리가 길어야 되는데 이게 앞머리가 기니까 제가 앞이 안 보여가지고 운동할 때도 불편해서 예, 좀
체육관 회원분이고 관원분이시고 지금 헤어 디자인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좀 앞머리를 계속 좀 잘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샵에 오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네가 우리 샵을 욕먹이고 있다고. 근데 항상 머리 스타일로 제가 지적을 받는데 사실 제가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앞은 좀 보여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괜히 좀 그 샵을 좀 욕먹이고 있지 않나. 굉장히 잘 자른 데거든요. 저기 샵 네. 이름이 뭡니까? 이거 밝히면 안 되지 않나요? 욕먹일 것 같아서 괜히.